컴팩트한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예전에 했었죠. 트레이스 엘리언. 그죠, 분리돼서. 네, 트레이스 엘리언 뭐 워낙에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앰프 캐비넷 세트를 저는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검증이 이미 된 브랜드라고 그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레이스 엘리언 예전에 저희가 앰프 헤드만 38만원짜리 38만 5천원, 그리고 캐비넷도 지금 이거랑 똑같이 10인치 하나짜리 캐비넷이 38만원, 그 두 개 합쳐갖고 사면 7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 그 캐비넷 10인치 하나짜리 이렇게 사면은 얘 콤보로 사면 8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포맷을 헤드랑 캐비넷을 분리해갖고 사, 같은 사이즈로 샀을 때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77, 81 이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조이스죠, 조이스. 네, 정말 그 분리형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콤보형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콤보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완전히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운드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리뷰를 하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은 그 앰프 헤드만 따로 저희가 리뷰를 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야 이건 승재씨 이거 진짜 짱이에요. 저는 럼블이 한때 베이스 앰프계를 평정했었잖아요. 럼블에 이은 또 하나의 베이스 생필품 제가 이렇게 드리고 둘 다 10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만점짜리 베이스 앰프였다는 EQ가 거죠. EQ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진짜. 기본 톤 자체가 워낙에 그 기초 체력이 너무너무 좋고 기본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기였고요. 오늘 이 콤보 형태도 이거랑 비슷하게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콤보 형태 여기 200W짜리거든요. 7×10 근데 이게 이제 그 캐비넷 같은 경우 2 곱하기 8 해가지고 캐비넷 자체를 한 뭐 한 69만원짜리 이런 걸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스택형으로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그냥 합쳐져 있는 한 방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로 오시고요. 사이즈는 얘가 지금 높이가 34, 너비가 30, 그리고 뒤쪽으로는 좀 기네요. 이 뒤쪽으로는 거의 한 38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콤보 앰프 ELF 그 스피커가 사용이 된 7×10 콤보 베이스 앰프입니다. 요거는 노브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 딱... 개인의 마스터 볼륨의 3밴드 이퀄라이저 그냥 이게 끝입니다. 여기 무게가 8kg고요. 그리고 네, 4분의 1 헤드폰 4분의 1인치 헤드폰 아웃풋 있고 외부 스피커 출력 가능하고 이 후면부 살펴보면은 뭐 후면부에 그냥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헤드폰과 스피커 셀렉 할 수 있는 스피커 아웃풋 있고요. 다이렉트 아웃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베이스입니다. 이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예요. 네. 최대 게인입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게인을 최대한 줄이고 마스터를 올려볼게요. 요런 사운드. 뭐 정말 기초 체력이 너무 좋은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앰프 뭐 헤드 랑 이렇게 스택형이랑 사실 뭐 사운드가 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사실 모를 정도로 그냥 예. 같은 트레이스 엘리언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시전으로 볼게요. 네. 자, 프리시전입니다. 오호, 그렇죠.
저음 때 여기서 이제 밀고 나온 힘이 더 좋아지고, 그럴 때 이제 로우를 올려주면은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네, 세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펀치감이 팍팍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자, 정말 기본 피지컬만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정말 훌륭한 이 가격대의 콤보 앰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럼블도 정말 좋았었는데 이 트레이스 엘리엇의 그 럼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초가성비 약간 이런 느낌이고, 트레이스 엘리엇은 그거보다는 살짝 더 고급화된 사운드라고 볼 수가 럼블은 있겠어요. 쓰다 보면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있어요. 네, 사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있어요. 럼블은 기본적으로 너무 가볍고 네, 싼 맛에.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강점이라서 그걸 뭐. 너무 그 뭐라 할까 압도적인 그 가성비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트레이스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덜 감수하고 돈을 좀 더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좀 가져가겠다. 그치. 그런데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거죠. 가서 이제 동네 식당에서 약간, 정말 5,000원짜리 기본 백반을 먹느냐, 아니면 약간 8,000원짜리 9,000원짜리 특식을 먹느냐, 약간 그 정도 느낌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게 그 돈을 내고 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다면 난 그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근데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적은 차이는 아닌데 근데 기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10만 원, 20만 원은 조금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걸 별로, 쓰고 말고 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그러니까. 약간 의미 부여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그냥 10만원 20만원 더 쓰냐 덜 쓰냐 이런 포인트라기보다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가 되게 만족해하는 그런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 럼블 씁니다. 왜냐면 저는 그 초가성비 아 왜냐면 난 베이스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이거 그렇겠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이 집에서 내가 놓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가끔 그냥 이렇게 정말 그 코만 쏙쏙 빼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럼블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이 좀 더 그 평균적인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트레이스 엘리엇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할 때 럼블이 안 나오면은 좀 왜냐하면은 그때 거의 강렬했어요. 연장원 진짜 강렬했어요. 그때 연장원을 럼블이 받았었나요? 연장원 수준이었나? 어쨌든 월장원이었고 그러니까. 그 해가 베이스 기어가 너무 강세여가지고 1년에 12개 중에 6개가 베이스 관련 기어인 해가 있었어.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럼블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너무 그냥 좋았어요, 그때. 이 100만원 언더에 콤보 앰프 나오면은 맞아요. 럼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조금, 네. 럼블이랑 비교해서 살아남는 애들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럼블이랑 같이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밀리지 않을 만한 콤보 앰프 그 앰프 헤드로 트레이스 엘리엇을 꼽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콤보로 보니까 더더욱이나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럼블의 대를 잇는 또 하나의 생필품 앰프 트레이스 엘리엇 같이 보셨고요. 승재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안주평은 콤보 세트도 좋아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이 약간 버거 단품 같은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콤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지난번에 똑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생필품이라고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생필품 키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에는 요거는 뭐 취향 차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 전체에다가 그 앰프 플러스 캐비넷에 준 게 아니고 그 앰프 헤드에만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수 변화가 있어요. 승태 씨는 있습니까? 저요? 네, 아, 있어요. 네. 딱 9.5. 9.5. 그죠? 오케이. 9.5. 그니까, 이게 그 앰프 하나만 갖고 딱 점수를 줬을 때 이게 38만원이라는 가격대 확장성까지 생각하고 준 점수이기 때문에 같은 사운드가 난다고 해서 그리고 캐비넷과 합친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같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9.5, 9.5. 같은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콤보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트레이스 엘리엇의 이 생필품 같은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누리실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평상시에 악기를 쓰는 그런 패턴이라든가 여러분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헤드만 가져갈 것이냐 콤보로 가져갈 것이냐 잘 선택하시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는 없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후회 없는 앰프 트레이스 엘리엇 콤보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